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뭐 지금 인스타 DM이나 지금 댓글에서도 지금 랩비에 이제 새롭게 올라온 에피소드 12번째인가요? 네, 그 에피소드에 지더키 퍼포먼스를 빨리 리액션 비디오로 올려달라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지더키의 퍼포먼스가 또 한번 이 TV쇼를 사람들한테 좀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지더키의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역시나 세미파이널 무대고 TNU레람지라고 읽는데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Much money for what? 누구를 위해서 많은 돈을 버냐? 라는 겁니다. 가사를 어떤 분이 댓글에 올려주셔서 다행히도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영어 자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자막이 없이 어떻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까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가사를 올려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더키의 가사를 랩비엣에서 이렇게 해석한 거를 제가 가만히 보면 뭔가 메시지가 있고 비판적인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돈만 벌기 위해 쫓아가는 이 사회나 이런 거를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무엇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거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퍼포먼스엔 또 눈여겨볼 점 하나는 힙합의 오페라를 접목시켰다는 겁니다. 오페라의 감성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처음 보는 일이라서. 그리고 지더키의 그 복장 같은 것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화제가 많은 지더키의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죠. TNU 레 람지 지더키의 랩비의 세미파이널 퍼포먼스 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호스트 MC인가? 댓글인가? 어디서 봤는데 WWE의 The Undertaker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저 언더테이커인 줄 알았어. 되게 지더키의 스타일이나 캐릭터상 되게 비장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되게 그 표정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이 곡의 분위기에 맞춰서. 카리스마가 되게 넘친다. 이럴 수가. 오페라 바이브에 트랩이 얹어졌어. 이럴 수가. 와, 이거는 여자 가수분도 임팩트가 있지만 그 랩에서 뿜어지는 어떤 기라고 해야 될까요? 카리스마나 아우라가 미친 것 같아. 야. 이분 가성 쓰는 거 봐. 와. 트랩이 오페라랑 결합이 된다고? 와, 이건 정말. 오! 오! 아호! 와, 이 TV쇼 최고입니다. 와, 나 이런 시도하는 거는 나 처음 봤어. 와, 이거는 힙합 퍼포먼스를 떠나서 되게 아티스틱하다. 진짜 예술적이다. 약간 왜 오페라 있는 뮤지컬들 보면 되게 막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스토리에 음악에서도 약간 기승전결이 있는 것 같아. 그쵸? 뭐 1악장 뭐 2악장 약간 클래식의 느낌을 적용하자면.
하노의 베토벤 트래핑도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아예 그냥 오페라 가수분이 나오니까 그냥 부스터를 달고 슈퍼카가 쫙 달리는 느낌이야. 이거야 이거. 언더테이커가 래퍼로 변신해서 트램랩을 한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언더테이커 같아 진짜. 아 이건 진짜 이거다 이거. 이거 이 표현이 절로 나와. 와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힙합 퍼포먼스의 정형화된 느낌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어떤 타 음악 장르와 힙합을 섞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 일렉트로닉과도 섞어왔고 뭐 덥스텝도 있었고 락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오페라의 바이브를 힙합으로 적용한 거는 제가 처음 듣고 오페라 가수가 피처링으로 나와서 트래핑을 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처음 보고 트랩 음악에다가 래퍼와 오페라 가수가 같이 훅을 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예전에 나스가 일메릭을 오케스트라랑 협연해서 콘서트 한 것도 저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클래식 음악 장르의 바이브가 일메릭에 들어와서 와 이거는 그만큼의 그 충격이 있는 것 같아. 저한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걸 갖고 왔어요. 이거 음원 안 나옵니까? 나 음원 나오면 살래. 스트리밍으로 듣고 싶어 제대로. 워낙 메시지 있고 랩 스킬이 쩌는 래퍼인데다가 여러 가지의 퍼포먼스적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장치들이 이 퍼포먼스에는 정말 많이 있다 보니까 관중들이나 여기 프로듀서들이나 코치들이 박수를 치고 기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틀에 박힌 걸 안 했어. 그냥 뛰어넘었어. 영역 밖에 있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야. 제 예상컨대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 랩비에서 래퍼들의 개개인 퍼포먼스에 보면 비디오 조회수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지더키의 퍼포먼스가 아마 최고를 찍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랩비의 비디오 조회수들 중에 아마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저는 좀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진짜 나 너무 충격적이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시민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